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고민의 좀 무게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이것도 이제 제가 넣어서 자주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칠순 되신 노부부가 운영하던 가구점이 있었는데, 나이가 너무 힘드니까 특히 가구점이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서 가구점을 접으면서 가구를 운반했던 1톤 트럭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1톤 트럭이 1999년도 스틱, 폐차를 시킬 정도 수준의 아주 오래된 차를 계속 이제 운영을 했던 건데, 제가 이제 그 차를 인계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천에 재물포까지 끌고 가서, 이렇게 바꿔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또 태양광 하시는 업체 대표님 설득 해가지고, 나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단 사람을 패널 10장 가지고 가서 여기다 붙여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특장을 다 해서 꾸민 거예요. 양쪽에 자동으로 윙바디 열리고, 이게 날개처럼 펼쳐져요. 그리고 양쪽이 태양광이고, 그 안에는 카페고. 그래서 그 안에다가 다 이런 것 저런 거 자전거 발전기 뭐 셰플러 조리기 태양열 오븐 이런 것들을 다 제작해서 싣고 학교에 딱 가서 뭐 장사꾼 온 것처럼 딱 펼쳐놓고 애들한테 봐라 이게 되지 않냐 햇볕에서 햇볕 있으면 전기 생산되는 게 눈으로 보이고 그걸로 직접 생과일 주스 만들어서 먹고 그러면 또 생산되는 전기가 없어지면 이제 주스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을 직접 겪으면서 태양이 전기 만드는 게 딸리면 자전거 발전기로 네가 돌려서 에너지를 만들면 솜사탕 만들어 줄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애들하고 저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스틱이고 오래된 차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운행을 했냐면 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청에 행사가 있어. 에너지의 날 우리가 부스로 이제 와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부스 운영비 한 20만 원을 주고 이제 우리가 출동을 해. 그러면은 이걸 해야 되니까 내리고 올리고 해야 되니까 한 3명 정도가 이제 최대한 타고 출발을 해요. 세 사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운전을 하고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중에 트럭을. 스틱을. 그럼 대리기사를 불러요. 대리운전을. 그럼 와서 2만 5천 원 주고 대리해가지고 시청까지 가. 그러면 이제 행사 끝나고 나서 저녁 때쯤 올 때는 또 대리기사 불러. 그럼 또 2만 5천 원 주고 성대골까지 와. 5만 원은 가져갔죠. 또뭐 이게 오래된 차다 보니까 갔다 오면은 여기저기 고장 나고 뭐 오일도 새고 브레이크 라이닝도 안 듣고 너무 오래되고 뒤에는 너무 무거우니까 그리고 이제 또세 명은 갔는데 밥도 먹어야 되고 애들은 집에서 울고 있고 엄마는 주말에 행사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운영을 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한 2년 정도 근근히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행사 끝나고 오는데 차가 서버린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오토로 바꿨어요 또. 그러니까 차값만 해도 뭐한 돈천만 원 정도 하잖아요, 이상. 거기다가 뒤에 특장만, 저 디자인하는 특장만 거의 한 천여만 원 해요. 그리고 저 태양광 패널까지 다 하면. 그래서 이거를 기존의 차에서 이새 차로 옮기는 데만 220만 원 들였어요. 부가세까지 옮기는 것만 해달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하지, 유지비는 또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이걸 운영하고. 또 엄마들이 이 트럭을 내 팔자에 트럭을 운전할 줄 몰랐다. 막 이런 분들. 다 장롱에 있던 면허증이 나왔는데, 고급 자가용으로 지금 몰까 말까 하는데, 트럭을 몰고 다녀야 되고. 그것도 뒤에는 온갖 짐들을 다 싣고 다니고. 그렇게 이제 수업을 하고 다니고 있죠. 근데 요즘은 이제 얘가 이걸 보더니 서울시가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이제 서울시가 또 똑같은 차량 하나를 만들었어요. 근데 서울시가 또, 그냥 적당히 우리처럼 자그만하게 만들 것이지, 우리는 좀 크게 만들다고 3톤짜리 3.3톤인가? 그걸로 만든 거야. 3.5톤인가를. 그랬는데 서울은 3.5톤이 자유롭게 골목을 다닐 수가 없어요. 꺾어지질 못해.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두 대가 이제 한 서울에서 만든 건 해요. 우리 건 해로. 그래서 쓸데없는 걸로 하지 말고 해로 해요. 둘이 합치면. 그래서 우리는 타요 친구야. 막 그러면서 이제 같이 다니는데 뭐 어느 정도로 인기가 많냐면 이제 3월 달에 해요 찾아가는 에너지 교실이 이제 서울 원전 하나 줄이기 정보센터의 홈페이지에 딱 오픈을 해요. 학교 신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오픈을 딱 하잖아요. 1시간도 안 걸려요. 100개 학교가 마감되는데. 그렇게 그래서 상반기에 100개, 하반기에 100개를 뽑는데도 정말 1시간도 안 돼요. 일부러 선생님들 수업 들어가면 오픈하거든요. 너무 일찍 가면은 더 마감될까 봐 선생님 바빠서 마감이 빨리 안 되게 하려고 9시에 오픈하는데도 열자마자 마감돼요. 그리고 난리가 나요. 계속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우리 학교는 안 오냐.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딱한 번만 가는 거야. 학교 하나에다가 학한 학교에 두 번씩 못 가. 그러면 도대체 누구만 보여주고 누구는 안 보여주라는 얘기냐. 또 가면은 이 수업을 100명을 데리고 할 수도 없어요. 한 반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한 반도 애들이 많으니까 이게 집중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 초등학교에 반이 몇 개인데 50여 개반 중에 어떤 반을 얘를 보여주냐. 우리 학교는 더 많이 와달라. 이런 요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두 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아까 회요는 못 가는 학교가 더 많아요. 길을 낼 수가 없어. 아니, 그럴 거면 1톤짜리 두 개를 만들면 세 개가 되잖아요. 그걸 뭘 3톤, 3.5톤짜리를 만들어 놔가지고 걔는 광장 같은 데서 있으면 뭐 근사하죠. 굉장히 넓은 데서 있으면 근사하긴 한데 이렇게 작은 데뭐 복지관이라든지 마을 도서관, 마을 행사 이렇게 곳곳을 찾아다니는 것은 이제 해로가 하더라고요. 시흥 씨가 만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이렇게 저희가 아이들한테 직접 보여줘야 되니까 이런 수업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뭔가 또 아이들한테도 수업을 듣고 나면 또 퀴즈를 맞추든지 뭘 하고 나면 이렇게 좀이 솜사탕이라도 생과일 주스라도 좀 뭔가 얻어지는 게 있어야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니까 유도도 하고, 저희는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번에 해로해요 올 1년 수업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해로만 하는 게 아니라 2차시로 묶어가지고 1교시는 이런 수업을 해요. 그다음에 2교시는 운동장으로 나가서 이제 해로해요에서 수업을 하고, 저희가 이두 대에서 거의 한 12명에서 강사가 이거에 매여서 1년간 수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서울시가 이런 해로 운영 비용을 한 이제 한 8천여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그런데 그돈 갖고는 택도 없고 이각 지자체나 학교에서 또 자기가 또그 돈을 마련해 가지고 또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말 지금 다니는 선생님들은 주말을 한 번도 자기 주말을 온전히 쉰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활동량이 많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통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는 첫 번째 있는 그림이 성대골 절전 부엉이라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그 재활용품 있잖아요. 종이컵이라든지 우유팩 같은 걸 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부엉이를 만들어요. 부엉이. 이제 부엉이 같은 경우는 밤에 잠을 안 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엉이들이 밤에 우리 동네 전기를 누가 제일 많이 쓰는지를 이제 다니면서 보는 거. 약간 피리 수첩 같은 거예요. 고발. 그런 시나리오를 이제 같이 짜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만든 것 중에 이제 자기들이 투표해가지고 제일 멋있는 부엉이 한세 마리를 뽑아. 그리고 이제 엄마들이 저렇게 옷을 입고 그 부엉이 캐릭터를 가지고 인형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한대요. 엄청나게 막그 거의 뭐 흥분해가지고 앉아있질 않을 정도로 좋아한대요. 이 연극을 하면. 왜 그러냐면 맨날 엄마 아빠들이 일찍 자라 일찍 자한 10시 9시 막 애들 재우고, 엄마 자기들은 안 자면서 왜 우리한테는 맨날 일찍 자라고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엉이들이 보니까 우리들 잘때 엄마 아빠가 막 영화도 보고 아빠는 게임도 하고 전기 엄청 쓰면서 우리는 자는데 12시 1시까지 안 자는 거야. 이런 얘기를 이제 부엉이들이 계속 애들한테 얘기해 주니까 너무 막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이제 아이들하고 더 민감하게 잘 알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그렇게 짜서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어라 하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이제 반응이죠. 그렇게 아이들이 이제 참여도 하고, 자기들이 직접 또 부엉이 하나는 자기가 해보겠다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그렇게 끼이는 아이들은. 그리고 이제 밑에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를 마임으로 해요. 마임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좀 몸으로 직접 참여하게 하고, 애들 막 몸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앉아가지고 뭔가 만들, 뭐 태양광 자동차 만들고 있고, 이런 거는 너무 많이 하니까. 그냥 나와가지고 몸으로 서로, 한 명이 누구를 업고, 나는 뭐 밑에서 기마 자세 취하고, 너는 어깨 위로 올라타고, 막 이렇게 해서 몸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야. 뭘 표현을 하려고 그래요? 가뭄, 장마, 야, 태풍, 이런 거. 자, 북극곰이라고 생각을 해봐. 막 이런 것들 어떤 이제 주제들을 이제 보여주고, 그거를 아이들이 이제 모둠으로 해가지고 표현을 하게끔 하는데, 상당히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들을 짜서 하고요. 필요하시면 우리가 18차시가 있어요. 시나리오까지. 자, 들어간다, 인사한다, 뭐라고 한다까지 해서 쭉그 시나리오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 얼마든지 필요하시면, 이제 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성대골은, 아까 앞서 말했듯이 시행착오 끝에 나온 것들. 처음에는 가서 에너지 교육하라고 그랬더니 막 애들 협박하고, 니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북극곰 다 죽는다 그러고, 너 하루에 냉장고 몇번 여냐 그러고, 이렇게 애들한테 마치 자기들이 무슨 북극곰이나 펭귄들
이런 지구온난화에 상당히 자기가 굉장히 나쁜 일을 한 것처럼 애들한테 막 기후변화 교육을 그렇게 했었어요. 걔들이 무슨 죄예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이 있었고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자기들한테 이제 보여준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자꾸 좀 변화하면서 탓을 너희들 탓이 아니고 너희들한테 과제를 지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좀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할수 있게끔. 그래서 아주 작은 거지만 할수 있는 거 되게 하면은 애들이 이제 좀 해보라고 그러면 상당히 저희가 이렇게 전지 붙이고 뭐 아이디어를 내라고 그러면 거의 얘기를 안 해줬어도 뭐 이제 물론 여기저기서 들어서 그렇지만은 뭐 양치컵을 쓰자든지 개인컵을 가지고 다니자든지 내복을 입자든지 뭐 이게 이제 야외 수업 갈때 교실을 떠날 때 당번은 항상 불 껐는지 선풍기 껐는지 확인하자든지 그걸 에너지 그런 걸 하는 사람을 당번을 정하자든지 이런 의견들을 상당히 초등학생들도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대골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인원이 투입되는 게 역시 교육이에요. 교육. 아직은 이 에너지나 기후변화 이런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이 서울에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을 집중적으로 특히 에너지 쪽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햇빛발전소 우리 안산은 이 햇빛발전소계의 삼성이라고 하는 안산 시민 그 햇빛발전 협동조합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지금 협동조합으로 한 건데 여러분들도 뭐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을 받았을 거고 오다 보니까 사회적 마을과도 있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사회적 경제를 성대골도 이제 에너지 슈퍼마켓이 협동조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최근에 이렇게 이제 상도초등학교 햇빛발전 협동조합 추진위도 있고 또 국사봉중학교는 생태에너지 전환 사회적 협동조합도 지금 2015년에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마을인데도 에너지 협동조합이 두 개가 이미 설립해서 잘 이제 진도를 나가고 있고 하나는 지금 추진위로 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2013년도부터 이런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에너지가 저는 에너지가 그냥 캠페인이고 우리가 또 실천해야 될 하나의 실천 과제이고 이런 게 아니라 에너지를 마을이나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에 이제 관심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게 저는 전부 다 경제적인 활동으로 이게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에너지는 경제 여기 지금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게이 여기서 에너지를 맡고 있는 부서가 기업 경제 이 경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차피 발전소 근데 우리가 에너지를 쓸 때도 다 돈을 내고 쓰잖아요. 이 에너지는 비용으로 계산이 되는 일이고 그런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기를 생산을 하더라도 태양광 미니 발전기를 하나 달더라도 어쨌든 전기요금에서 단돈 1,000원이라도 경제적인 논리로 이게 절약이 되는 거고 플러그를 뽑아도 그렇고 에너지를 써도 그렇고 내가 그래서 에너지 활동을 하는 것도 당연히 그렇게 이제 계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에너지 운동을 시작하고 학교에 수업을 나가면서 가장 먼저 또다시 고민했던 한 가지가 동네 에너지 일자리예요. 동네에서 어쨌든 우리 동네에서 에너지 공동체를 만들고 이 지역 단위로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너지가 전환된다는 것은 화석 연료를 쓰다가 재생 에너지를 쓰느냐는 얘기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인 거고 전환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지금까지는 국가가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공급하고 관리하는 주체였어.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게 전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3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아마 12주 동안 여러분들 하는데 조금 한 30분 일찍 오시고 아니면 늦게 가시면서 다 같이 3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게 다음 주에 진행이 될이 그리드위즈의 박창민 상무님이 진행하는 거에도 그게 들어가요. 3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아직 뭐 약간 미스테리해요. 막연해요. 근데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키는 다 3차 산업혁명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국가는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우리는 쓰는 소비자였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아. 대등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너지를 소비도 하지만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고 중개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입장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상당히 복잡해지는 거죠. 아주 심플했던 것이. 그리고 지역 에너지 분권 얘기 1차 시에 들어봤죠. 지역 에너지가 이제 중앙 정부 중앙 집중이었던 것이 국가가 알아서 했던 권한을 갖고 있던 것을
각 지자체에 다 이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발전소에 우리 자치구에 핵발전소 짓는다 그러면 우리 자치구에서 결정 권한이 있어야 돼. 지금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저기 부산에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다가 뭐 8개, 7개, 10개를 짓는다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부산 시민은 반대한다라는 의견만 낼 뿐이지 결정은 그냥 국가 가면 돼요. 공청회만 한다고 치지만 공청회에 오는 사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자체의 에너지 권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이양을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아무도 안돼 있어. 원하지도 않아. 이러면은 이게 되지 않죠. 이게 전환이라는 게 굉장히 권력의 이동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책을 꼭 여러분들이 이 기간 안에 읽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시흥시의 실천단이 돼서 시흥시 행정의 파트너로 행정의 협력자로서 있으면 안 되고 시흥시가 정말 에너지 전환을 하려면 시흥시의 아까 15개 동각 동별로 동에 가서 에너지 공동체와 에너지 전환이 각기 다르게 그 동에 맞게끔 일어나야 돼. 아파트가 많으면 아파트에 맞게, 아까 같이 성대골처럼 저층 주거지역이면 거기에 맞게. 그리고 그 동네에서 벌어지는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서 보면 도시재생도 있을 거고 뭣도 있고 마을 사업도 있고 그런 마을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데 있어서 에너지적 관점으로 보게끔 해야 돼요. 갑자기 에너지 한다니까 여러분 태양광 올리고 막 풍력 올리고 지열하고 이게 아니라 아까 같이 그냥 원래 마을 회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었어. 그런데 거기를 조금 더 에너지적으로 생각하게끔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무더위 쉼터가 있어. 올 여름에 지금 한파가 이렇게 몰아치는 것처럼 갑자기 기후변화이기 때문에 올 여름에 엄청난 폭염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엄청난 폭염이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 시흥시의 각 동에 무더위 쉼터는 몇 시까지 끝나는지, 각 동마다 에너지 빈곤층. 그러니까 이럴 때이 만약에 폭염이나 한파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몇 가구나 있는지, 그 사람들을 누가 돌보고 있는지, 에너지 복지 전달 체계는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 우리 동네에 우리 성대골은 상도 3동에 300세대 정도, 상도 4동에 한 350세대 정도의 에너지 빈곤층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복지 사업을 성대골은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올해도 50가구 시공도 했고. 그러니까 그걸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취약계층, 그러니까 에너지를 여러분들은 절약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그 취약계층은 이 추운 한파에 에너지를 써야 될 권리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권리를 찾고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이번에도 어제 제가 이제 저희 동네 복지관 관장님을 만났어요. 저희가 이제 에너지 갔더니 연탄을 떼고 기름을 떼는 집이 저희 동네에 19가구가 있어서 19가구에 연탄을 떼지 못하게 하고 전기 패널, 코튼 망사 발열체라는 신소재라고 해서 그걸 이제 시공을 다 해드렸어요. 해드렸더니 전기요금이 갑자기 겨울철에 한 4만 원, 5만 원 내던 집에서 13만 원, 17만 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전기요금 때문에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아들이랑 이제 어머니랑 사시는데 여름에 지금 이렇게 추울 때 13만 원 나오는 거 어머니 너무 당연해요. 그거를 내고 살아야 맞아요. 그래서 한달 동안 이제 좀 편안하게 사셨잖아요. 그렇지. 내가 이 웃두리 벗고 살았지. 내복 입고 잠을 잘수 있었대. 내복만 입고 잠을 잘 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보통 2인 가정에 그리고 또 그런 집들은 주거 환경이 위풍 엄청 셀거 아니에요. 이게 잘 되어 있겠어요, 아파트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허술한 주거 환경에서 13만 원 정도를 떼면 잘 사신 거야. 조금 따뜻하게 사신 거야. 그런데 연탄가스 안 마시고 몇번 마셨대요. 다 연탄가스로 이게 그 가스를 맡은 지또몇 번이래요. 근데 이제 그분이 13만 원을 못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서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한40 얼마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에너지 빈곤층은 뭐냐면 우리 가구가 들어오는 수익의 10% 이상이 에너지 비용으로 나가면 거기는 빈곤층인 거예요. 우리 엥겔 지수 얘기하듯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 집은 한 달에 한 4, 50만 원밖에 수입이 안 되는데 갑자기 에너지 비용을 15만 원을 내야 되니까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은 이제 큰일 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뭐라 그러냐면 이거 전기 장판 깐거싹다 걷어가래. 그럼 뭐 어떻게 하시려고 했더니 그냥 연탄 떼겠대, 연탄. 연탄은 그냥 나눠주니까. 연탄은 이렇게 저기 공급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그 전기요금을 해결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대방복지관에 갔더니 희망온돌이라고 그 이렇게 전기요금 저소득층한테 겨울에 일시적으로 한 두세 달간 지원해주는 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연결을 시켜주려고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집을 그냥 지금까지 서울시가 상당히 앞서서 잘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 동네를 내가 가서 돌아보다 보니까 찾아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서울에 지금 찻동 사업이라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라고 해서 동사무소의 기능의 한 70%였던 민원 그거 있죠. 그거 등본 떼고 막 이런 거 떼는 거랑 청소 업무를 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꾸고 거의 동사무소 업무의 70%를 복지 인력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아까 427개 동 평균 5.6명의 사회복지사를 다 증원을 한 거야. 그래서 복지, 그다음에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 이게 이제 서울시의 찻동 사업의 모토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달 체계도 굉장히 잘하고 우리 동네 주무관이라고 주무관 동사무소에 있는 모든 직원이 가구를 다그 저소득층 가구를 다 할당해서 있고 복지 통장님도 계세요. 그런데 왜 한파에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갔냐면 관점이 없는 거예요. 한파 폭염에 대한 관점이 에너지적 관점이 없는 거야. 근데 성대골에서 한파하고 폭염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한파 때는 저소득층이 에너지를 쓰게 해야 돼. 그러면 가서 제가 가서 아이고 전기요금 많이 나왔네요. 이렇게 따뜻하게 사시면 안 돼요. 할머니는 가난한 사람이니까. 할머니는 저소득층이니까 한 달에 13만 원 실내 온도 평균 온도에 사시면 안 돼요. 춥게 사시는 게 맞아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다고 집을 고쳐줄 수도 없는 거고 집을 지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할머니가 한 달에 13만 원을 내는 건 크게 잘못한 일이 아닌 거야. 당연히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고 어깨 펴고 사셔야 되고 그 돈을 같이 해결해 봅시다라고 이제 찾아가면 돼요. 동사무소를 찾아가든지. 근데 동사무소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 그래요?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그 돈을 대준다는 생각까지는 안된 거죠. 그리고 희망 온돌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이 그 할머니네 집하고 연결이 안된 거야. 그런 것들을 마을에서 에너지 공동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게 상당히 뭐 그냥 이런 시청에 과하고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 상당히 세부적으로 일상에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고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 전환인 거예요, 에너지 전환. 지금까지 사람들의 모든 발상을 기후 변화를 막는데, 지구 온난화를 막는데, 그다음에 에너지 문제를 해소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세먼지를 좀더 감축시키는 데로 생활의 패턴이나 사고방식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바꾸도록 이제 그런 것들을 유도하고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런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 국사봉중학교 같은 경우도 가장 먼저 에너지 수업을 들어갔던 학교예요, 성대골이. 그러니까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그런 친구들이죠. 아직 잘 우리가 전문성도 없고 굉장히 미숙하고 미흡할 때이 학교가 문을 열어주고 2012년도부터 3월부터 이제 계속 수업을 계속해서 할수 있었으니까 다양한 실험이나 시행착오를 이제 할수 있도록 도와준 학교인데 이 학교는 첫 번째 고마웠던 건 마을을 믿은 거예요. 마을을 믿어서 제가 지금 다시 돌아가서 그때를 상기해 보면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다 거짓말을 막 애들한테 해가지고 그러니까 강의를 들었지만 그 수치나 단위 이런 거 기억 못 하거든요. 근데 시간은 45분인데 막한 45년 같아. 왜 이렇게 시간은 길고 막 수업이 딱 시작되면 애들의 한 3분의 2는 막 쓰나미가 온 것처럼 다 쓰러져 자요. 일단 뭐 선생님도 아니니까 마을에서 뭐 이상한 아주머니 와가지고 뭐라고 떠드니까. 근데 이제 가끔 보면은 이제 쓰러져 자는 애들도 있고 이제 몰래 꺼내가지고 선생님들이 저렇게 앉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좀 민망해라 할까봐 부담스러워할까봐 나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애들이 다 화장품 몰래 꺼내가지고 막 바르고 그리고 있는 애도 있고 차라리 주무시는 애들은 고마워. 그래도 그렇게 보면은 한 두세 명은 눈을 치켜뜨고 보고 있어요. 그럼 제일 무서워. 쟤들이 질문을 하지도 않을까? 내가 틀리고 있는 걸 알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선생님, 뭐 구름은 어떻게 만들어? 이런 얘기하면 정말 막막하고 또 설명을 다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없기를 이렇게 하면서 수업을 하는데.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렇더라도 해마다 굉장히 전교생을 성대골에 맡겨주는 게 너무 고맙죠. 이런 학교들이 몇 개가 한 우리 인근에 한 네다섯 개 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그렇게 하다못해 2학년 6개 반에
정규 수업 과정에 생태 에너지 전환 수업을 그냥 일주일에 한 차씩씩 다넣은 거예요.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하고 의논도 안 하고 그걸 넣어놔버린 거야. 그럼 우리가 1년에 한 30차씩 레파토리가 없잖아요. 애들한테 가서 매주 뭔 얘기를 해. 이렇게 한 2시간 떠들면 다 끝나는 일을. 그러니까 이걸 지어내려니까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우리들을 성장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마을을 믿어주는 거, 그리고 마을이 그게 믿어주는 학교의 아이들을 위해서 아까 그렇게 무리한 차량을 만들어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 만큼 그런 실험이라도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이제 마을을 또 성장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2014년에 생태 에너지 전환 수업이라는 것을 교과 과정에 만들어서 수요일마다 쭉 수업을 했어요. 그렇게 수업을 하고 났더니 2015년도에는 학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생태 에너지 전환 협동조합을 좀 만들어 보자. 제안이 먼저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한 학기 동안 사회적 경제 수업을 해달래요. 에너지 사회적 경제 수업을. 너무 더 힘들죠. 더 힘든데 그래도 어쨌든 했어요. 어떻게든 주먹구구식으로 했어. 그때도 정말 2014년도에 누구한테 도움받을 사람도 크게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하고 났더니 이제 이렇게 여기 현수막에 보면은 생태 에너지 전환 카페가 만들어진 거예요. 애들이. 전환 카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냥 가게? 안 들렸다 갈 거. 가게 이름이 그냥 가게예요. 그냥 갈 거야? 그래서 가게가 그냥 가게야. 그렇게 애들이 이름도 짓고 이렇게 이제 매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이제 중학교는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매점이 잘안 돼요. 거기다 또 매점에서 한 살림 거 팔거든요. 전 품목이 한 살림 거예요. 그리고 문구는 알파 문구 거 이제 받아서 팔고 있고. 그게 뭐가 남겠어요? 애들도 맨날 그래요. 비싸고 장사도 안 되는데 그냥 일반 물건 팔죠. 근데 사실은 뭐예요? 맛이 없죠. 애들한테 볼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팔아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해마다 몇 월부터 아이스크림을 팔지를 애들한테 투표하게 만들어요. 360명 전교생이 투표하는 게 뭐냐면 아이스크림 5월달부터 먹을지 4월달부터 먹을지 네, 이런 투표를 해요. 그런데 아이스크림 먹고 만약에 물 질질 새는 거 해서 뭐 학교의 환경을 어지럽혔다 그럼 바로 그냥 아이스크림을 매점에서 끊겨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잘 세척해서 먹는지 몰라요. 이게 이렇게 이제 활동들을 하면서 에너지 전환 수업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뭘 했냐면 매점의 수익이 점점 주니까 그리고 여기서 남는 수익은 전부 장학금으로 이제 쓰는데 1년에 한 2, 300만 원 정도밖에 못 벌어요. 근데 2, 300만 원 정도 벌면 아이들 장학금 주고 또그 독거노인 가정에 김장 또 전교생이 김장해가지고 한 20가정에 또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 매점에서 겨우 1년에 수익 한 300만 원 버는 거 가지고 이제 알차게 쓰고 있는데 이거를 지키기가 너무 쉽지 않으니까 이제 고민을 했죠. 그래서 여기 옥상에다가 햇빛 발전소를 올리자 해서 이제 같이 고민을 해서 일을 찻집을 했어요. 동네에서. 그래서 지역 주민이랑 교직원이랑 해서 했는데 옥상에 33km밖에 못 올라가요. 한 6천만 원 정도 있으면 이제 올릴 수 있어요. 공간이 적어서 더 올릴래야 올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6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일을 찻집을 한 거예요, 동네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태양광 모양으로 된 일을 찻집 티켓을 한 1,000장 정도 해서 뿌렸어요, 동네에. 그리고 이제 김치전을 붙여서 팔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 김치전 한 장에 만 원인데 여러분 태양광 패널 본적 있죠? 거기에 보면은 까맣게 뭔가 이렇게 네모지게 돼 있는 것도 이제 그게 이제 셀인데 이셀 하나에 한만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김치전 한 장을 사 먹으면 만원 주고 사 먹으면 이 국사봉 중학교 옥상에 셀한 장을 기부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막 투덜대요. 아유 뭐그 김치전에 그 흔한 오징어 다리 하나가 없으면서 이걸 왜만 원에 팔어? 막 이래요. 이거 2,000원짜리 아니야? 막 이러는데 우린 만 원이에요. 만 원. 그러면서 큼지막하게 이제 붙여주면 비싸다고 그러는데 이거 한장 드시는 만 원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33kg를 올리면 얼마 1년에 제가 보니까 한 1,200만 원 정도가 들어와요. 수익이. 그러면 그중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뭐다 떼고 나면 한 7,600만 원 정도가 수익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사회적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투자 출자 한 사람들한테 배당을 하지 않고 이건 전부 다 학생들 장학금으로 다쓸 거예요. 100%. 그래서 그렇게 되면 태양광은요, 패널의 수명이 25년이에요, 최소. 그러니까 25년 있으면 그 생산량이 줄어요, 고장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25년 동안, 33kg의 태양광을 올려놨더니 어떻게 돼요? 해마다 한 700만 원 정도의 아이들의 학생 기금이 생겨나는 거죠, 마을에서. 이게 바로 지역 자산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직원들하고, 그래서 순천시장님이, 국장님들하고 동장님들 다 모시고 45인승 버스로 국사봉중학교를 방문했었는데, 이게 1차 집을 했고요. 이게 이제 교직원들하고 했는데, 가장 돈을, 저는 참 고맙고 감동적인 게 교사들. 교사들이 돈을 이제 냈는데요. 가장 많이 낸 선생님이, 여기는 이제 경기도니까 윤회원쌤인데, 350만 원 됐어요. 그래서 아니, 300도 아니고 400도 아니고 왜 350이냐 했더니, 우리 부인이 모르는데 개인 돈다낸 거라고. 그리고 200만 원 내신 분도 있고, 100만 원 내신 분도 있고. 이분들은 가실 분들이잖아요. 이 지역에 살지도 않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 거뒀고, 1월 2일 날 드디어 앙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사하고 있고, 2월 5일 날 준공식을 해요. 하는데, 전교생한테 또 뭔가 하나 기념품을 나눠주고 싶다고 그래서 또 태양광이 들어있는, 열쇠고리인데 태양광이 들어있는데 충전을 해놓으면 밤에 불이 켜지는 LED로 그게 있더라고요. 그걸 또 기념품으로 학교에서 또 사주겠대요. 400개를. 그래서 그걸 아들한테 나눠주고. 그래서 졸업식이 2월 6일인 거예요. 그래서 3학년들이 이거를 보고 가게 하려고 추운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3학년들 졸업식 하기 전날 이제 이 오픈식을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비용은 이제 2학년들한테 돌아가고 제가 보니까 25년 동안 장학금을 받을 아이들, 햇볕 장학금을 받을 아이들이 한 천여 명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이 태양광 하면은 굉장히 딱딱하고 차갑고 물질이잖아요. 그냥 물질. 근데 이게 태양을 만나서 전기를 만드는 것도 신통방통인데 이게 또 마을에 그렇게 빈곤한 아이들, 조손가정 아이들, 교복이라든지 생리대라든지 뭐 이런 자기 용돈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돈 없다고 그래서 춥게 살아야 되고 돈 없다고 그래서 허접한 음식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점에서 그것들을 좀사 먹게끔 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국사봉중학교와 지역은 절전 화폐가 있어요. 절전 화폐. 그래서 내가 절약을 좀 하다 했다 했다든지 학교에서 또 어떤 좀더그 자치적인 활동을 했다든지 그러면 학교에서 쿠폰을 줘요. 절전 쿠폰을.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면은 매점에서 내가 원하는 걸 이제 사 먹을 수 있죠. 그 쿠폰으로. 우리는 그 애들한테 그 벌점, 상점 주잖아요. 근데 국사봉중학교는 쿠폰으로 이제 그걸 줘요. 벌점은 없고. 이제 저희 동네에서도 그걸 가지고 오면은 에너지 슈퍼에서 이제 필요한 걸살수 있죠. 애들이 그걸 가지고 에너지 슈퍼에서 필요한 게 없어서 그러지. 근데 이제 한 번은 이 박세호라고 배드민턴 부에 있는 친구 하나가 에너지 슈퍼마켓에 왔어요. 그래서 어머 어쩐 일이니? 그랬더니 엄마 생일 선물을 사러 왔대요. 그래서 엄마 생일 선물을? 아무래도 네가 잘못 온것 같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엄마 생일 선물로 LED를 사러 온 거예요. 애가. 그래서 이걸 사다 주면은 엄마가 에너지를 아낄 것이고 그러면 자기가 절정 쿠폰을 사고 받고 그럼 그 쿠폰으로 간식을 사 먹을 수 있어서 다른 거안 사주고 LED를 엄마한테 선물하겠다고 에너지 슈퍼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성대골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상인 거예요. 일상. 이런 경험을 대한민국 중에 어떤 청소년들이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기 전에는 태양광을 느끼는 이미지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대골에 가끔 물어요. 성대골은 여러분들도 아마 견학 가서 물으려고 했었을 거예요. 태양광 몇 개나 설치돼 있어요? 저는 그거는 중요치가 않아요. 몇 개가 설치돼 있는가는. 제가 무슨 뭐 문재인이에요? 뭐 내가 2022년까지 성대골 태양광 1000개 설치하겠어. 이걸 해마다 발표할 일도 없고 개수를 셀 일도 없고.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이미지가 있죠, 이미지. 에너지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태양광을 얘기를 하는데 그 태양광이 마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리고 저희 성대골이 고민하는 건 이제 서울시가 2012년도부터 미니 태양광을 달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게 내년부터 인버터가 고장이나 교체할 시기가 돼요. 근데 태양광을 서울시는 보조금을 워낙 많이 주기 때문에 보통 한 10만 원이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어요. 내가 10만 원 주고 태양광을 설치해서 5년간 전기를 생산했는데 인버터 가격이 15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교체하겠어요? 그냥 포기하겠어요? 쉽지 않은 고민의 순간에 지금 처한 거야. 그러면 성대골이 있는 우리 동네는 어떻게 돼요? 벌써 인버터 교환 시기에 있는 집의 리스트가 성대골에 들어와 있어요. 이 집들, 이제 그러면 이 각각의 집들이 어느 회사한테 설치했는지가 조사가 다 되죠. 그러면 지금 인버터, 이제 호환이 되면 아무 인버터나 갈아도 되니까. 그래서 인버터 가격을 내년에 2018년에 몇 가구, 2019년에 몇 가구를 갈아야 되는지 알아요. 그럼 공동구매를 하든지
어쨌든 이거를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인 거예요. 그게 방치된 인버터가 없으면 전기를 태양광이 패널이 생산하더라도 집에서 전기로 이게 변환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버터가 고장나면 안 돼요. 무용지물이 돼, 흉물이 돼 그냥. 그래서 이 인버터가 제대로 교체돼서 성대굴에 들어와 있는 태양광이 관리되는 게 훨씬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인 거지. 태양광을 몇개 보급하는 건 냅둬도 서울시가 지나치게 목표를 세우고 있잖아요. 세 집당 한 집. 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슈퍼마켓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있으니까 보통 제가 이렇게 전국으로 강의를 다니면 우리가 에너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걸 협동조합으로 4년 전에 에너지 슈퍼마켓을 문을 열 때는 우리의 그 소비자, 여기 다 우리의 고객이죠, 고객.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가 수익 모델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강의를 하고 다니면 다들 뭐 하냐면 다 에너지 슈퍼마켓을 차리겠대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없는데 다 공급자가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순천시도, 대구시도, 뭐 대전도 그렇고 아마 시흥도 그럴 것 같은데 안산시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직접 에너지 슈퍼마켓을 다 차리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물론 다 에너지 슈퍼마켓을 다 차려야죠. 다 시흥시도 동마다 하나씩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동에 있는 사람들이 소비자로 이제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에너지 슈퍼마켓을 만들겠다는 것도 굉장히 많고 경기도 의회에서는 에너지 슈퍼마켓 조례를 만들겠다고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도의회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 슈퍼마켓 조례를 만들겠다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슈퍼마켓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아마 조례상으로 지원 조례라든지 뭐 이런 게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움직임도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리빙랩에 대해서 이 리빙랩도 경기도의원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성대골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제 성대골은 아까 그 가시밭길을 먼저 이제 걸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남의 건물, 임대한 건물에다가 태양열 온풍기예요, 온풍기. 온풍기를 설치하느라고 이게 벽에 붙어 있으니 이 건물 주인이 얼마나 잠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험도 해보고, 2012년 5월 달에 성대골에서 이 미니 태양광이라는 걸 처음으로 한 데가 성대골이에요. 2012년 5월에 도시는 공간이 없으니까 액자처럼 태양광을 좀 자그만하게 쪼개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마이크로발전소랑 같이 성대골 마을학교에서 워크숍을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에 제안을 했고, 처음에 서울시는 말도 안 된다. 받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일강을 했던 이유진 위원님하고 성대골하고 마이크로발전소 이기환 대표님하고 셋이서 이 미니 태양광이라는 걸 처음으로 이제 고민을 했었고, 처음에는 이걸 베란다 태양광이라고 이름을 우리는 붙였었죠. 베란다에 이렇게 걸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액자처럼 그렇게 하기도 했고 이렇게 경로당 같은 데 공사하고 있고 이거는 성대골 에너지 슈퍼마켓 바로 앞에 있는 빌라인데 저희 이제 빌라 중에 아예 빌라를 지을 때 이렇게 태양열 온수기라든지 집집마다 태양광을 아예 부착시켜서 분양을 하는 빌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랬던 빌라고 집수리 이렇게 집수리 사업단도 있고. 저희가 이제 에너지 반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건 한번 바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흥시의 각 동에서 이제 뭐 동주민센터랑 잘 얘기를 해서도 그렇고 에너지에 대한 궁금증이들 있을 거예요. 태양광이라든지 어르신들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게 하도 이제 이렇게 그어 가끔 광고지 홍보지들이 붙으니까 이 태양광에 대해서 어렴풋이들 아세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어디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그냥 안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반상회를 이제 여는 거예요. 에너지 반상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여기는 이제 아름빌라인데, 아름빌라가 한 20가구 정도 살아요. 그러면 20가구 정도 사는데, 싹전 세대가 모여서 반상회를 할수 있도록 이제 주선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요. 그래서 아름빌라가 몇 년도에 지어졌고, 뭐가 문제인지,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계속 해서 한세 차례 정도 반상회를 진행을 했더니, 이제 20가구 중에 14가구가 집수리를 다 하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높게끔 집수리하고 태양광 설치하고 나머지 6가구는 이제 와서 해달라고 그래. 이제 그때 할때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에너지 진단도 같이 다 테스트하고 얼마나 이 기밀성이 떨어지는지 위풍이 심한지 그런 것도 하고 이런 에너지 반상회도 진행을 하고요. 이게 이제 최근에 아까 진행했던 코튼 망사 발열체를 이렇게 저소득층 이런 집들 독거노인 집이나 저소득층에다가 이렇게 다 깔아주는 거 장판까지. 그래서 여기는 이런 집들은 연탄 떼고 또는 난방이 안 들어가요.
기름 보일러 떼고 있고 아직도. 그래서 상당히 춥게 살고 있고 되게 보면 가서 보면 어때요? 전기장판 하나에 그냥 그거 하나로 버티고 있는 분들이죠, 겨울을.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이렇게 시공을 하기도 하고. 이제 저희는 리빙랩이 뭐냐면 살아있는 실험실이라고 현장 지금 보니까 성대골이 거의 실험실이죠. 이런 에너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다 실험해보고 그걸 통해서 서울시에다 정책 제안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에너지 복지라든지 이런 새로운 어떤 신소재가 나오면 그걸 현장에서 직접 해보기도 하고 그랬더니 요금 폭탄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에너지 슈퍼마켓이 있기 때문에 복지도 이런 노인 문제도 이런 게 다 연결되면서 서울시라든지 또는 산자부라든지 아까 애강공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관계를 맺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 모든 관점을 다 에너지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에도 이제 우리는 푸른 마을 분과라고 하는데 에너지 분과예요. 에너지 분과가 있어서 성대골로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도시재생 사업 전체 100억 중에 4억이 에너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도시 재생 사업하면 대개 보면은 이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많거든요. 도시를 계속 낙후되는 도시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중에 이런 에너지 하는 활동가들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적 관점으로 바꾼 거고 우리는 나머지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가 진행되는 모든 사업도 에너지적인 관점, 생태적 관점으로 사업들을 보게끔 다 이제 제안을 저희는 하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100억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에너지적으로 마을을 진단하고 마을을 볼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이제 저희가 따로 이제 빼달라고 해서 용역을 맡겼어요. 그래서 상도사동 도시생 지역에 13,000세대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이 중에서 어디가 제일 주거 환경이 낙후되어 있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화를 시켜야 되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과 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냥 바로 뭐 LED로 교체해 주세요.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자. 뭐 태양광을 옥상에 설치하자 이런 거 말고도 우리들의 현황, 우리가 이제 상도 사동에 13,000세대의 옥상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 옥상 중에 몇 퍼센트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지, 몇 퍼센트는 태양광 설치가 안 되는지. 그래서 상도 사동은 총 몇 킬로와트의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얼마인지 이렇게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기관에다가 돈을 주고 이런 정보를 좀 우리가 갖고 싶다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현장이 연구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한 거죠. 현장이 연구소고 그 마을에서 이런 고민을 계속해서 물음표를 던지는 우리는 바로 마을 연구원이다. 그래서 계속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주민들을 워크숍을 계속 했어요. 작년에 한 6개월 정도 워크숍을 7번을 해서 이 중에 한 300여 명의 주민이 우리 동네에서 이제 모여서 워크숍에 참여를 했고 한 번 워크숍 하면 3시간씩 막 하거든요. 그중에 300여 명 중에 49명이 마을 연구원을 하겠다라고 에너지 연구원인 거예요. 마을 에너지 연구원으로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위촉장도 주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래서 이 연구원들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태양광에 대해서 DIY로 하기 시작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성대골은 70%가 세입자예요. 그리고 집주인은 그 동네 살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낙후됐다는 거죠. 그만큼 이게 도시 재생 사업을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노후도 도시 건축물의 노후도가 이미 60% 이상 진행이 된 거야. 그다음에 고령화가 되어 있고 지역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줄고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서울이라는 곳에서 낙후된 곳이에요. 낙후된 곳을 회복시켜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돼? 서울에 관광의 도시 서울이 왔는데 도시가 허접하잖아요. 그래서 이 낙후된 거를 재생시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성대골이 도시행 사업을 한다는 것은 서울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됐다고 보면 돼요. 이제 그런 곳이라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서민이기도 할 뿐더러 세입자가 많아. 그러면 이 세입자들한테는 태양광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태양광에 대해서는 태양광 하면 옥상에 설치해야 되고 옥상 주인이 있어야 주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건물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못을 박아야 되고
그래서 나같이 새들어 사는 사람은 어떤 권한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태양광 얘기를 아무리 홍보를 하고 애쉬 앞에다가 배너를 세워놔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태양광은 건물의 일부분이 아니라 이건 가전제품이다. 가전제품. 그래서 그냥 누구라도 설치하고 이사 갈때 떼가고 태풍이 온다고 해서 불안하면 날아갈까봐 불안하면 분해해서 집으로 들여놓고 그래서 발상을 바꾼 거예요. 태양광은 가전제품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DIY로 태양광을 한다니까는 젊은 엄마들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이 DIY에 대한 이 좋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이 호감이. 그래서 와, 그것도 태양광을? 굉장히 궁금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현수막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미니 태양광 DIY 체험 이렇게 써놓으니까 한 번씩 워크숍 할 때마다 3, 40명씩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 보고, 들어도 보고, 전기에 대해서 여성들은 굉장히 좀 두려움이 있는데 직접 다 해보고, 내가 조립한 다음에 가지고 올라가서 햇볕에다가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그때 진짜 발전이 전기를 만들어서 옆에 있는 선풍기를 돌리네? 이런 것도 좀 체험을 해보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가능하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기존 제품을 가지고 DIY가 가능한지, 원래 이건 DIY용으로 나온 게 아니죠. 기업이 있으니까, 업체가. 업체에다가 전화를 하면은 알아서 설치까지 다 해주는 건데, 이걸 갑자기 이제 DIY로 하겠다고 나선 거니까, 성대골은. 그래서 기존 제품이 DIY용으로 전환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제 주민센터에서 재료를 다 떼다가 나눠줘요. 나눠주면 각 집에서 알아서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아들이랑 아빠랑 설치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린이집 원장님이 학부모들하고 설치하기도 하고, 1층, 2층, 3층 새댁이랑 같이 모여서 설치하기도 하고, 이렇게 설치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이제 조금 뒤로 가보죠. 이렇게 이제 마을 연구원들이 모여서 서로, 상당히 많이 가네요. 이렇게 이제 마을 연구원들이 한 49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계속 워크숍을 해보니까 태양광을 설치가 잘안 되고 홍보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했더니 기술적인 문제라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기술. 이게 생각보다 효율이 낮고 생산량이 너무 적다. 그리고 투자 대비해서 이 회수 기간이 너무 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자부담 내기에는 아깝다. 반드시 꼭 생활에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떤 금융적인 거, 경제적인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잘 호응이 없다. 또는 기술이 좀 너무 부족하다. 모양도 그렇고. 또 하나는 교육과 홍보가 잘못되었다. 태양광에 대한 너무 오해와 편견이 많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각 이제 그룹별로 포커스 그룹 1, 2, 3 나눠서 각각 이제 연구에 들어갔죠. 연구를 하면서 첫 번째 FG1 같은 경우가 이제 했던 게 뭐냐면 보통 태양광을 여러분 설치를 하면 가장 문제가 옥상에 설치를 하고 이게 전선 하나가 집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구멍을 뚫어야잖아요. 구멍을, 벽을. 벽이나 창문을. 이 구멍을 뚫는 게 너무 또 세입자들한테는 집주인한테 또 뭐라고 하는 거야. 나중에 구멍 메꿔야 되고. 어쨌든 집에다 구멍 뚫는 건 누구도 뭐 좋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뭐 세입자인데 설치를 할 수도 있겠는데 DIY로 해보니까 하고는 싶은데 집에 구멍 뚫는 게 조금 걸린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구멍 뚫지 않고 전선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FG1이 기술적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만들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보이세요? 전선인데 이렇게 테이프처럼 되어 있어요. 이, 원래는 이렇게 두꺼운 전선 하나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전선을 이렇게 잘라보면은 머리카락 같은 이런 전선줄이 동그란 데 들어있잖아요. 이거를 왜 이렇게 들어있을 필요 없이 이걸 넓적하게 핀 거야. 펴서 이렇게, 양면 테이프 같은 데다가 한 거예요. 그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테이프. 그래서 이게 종이 테이프처럼 얇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접착력이 돼 있어서 붙이면 돼요. 이쪽 뒤에 이렇게 꼭 양면 테이프처럼 스티커 떼어내고. 그렇게 폴딩 도어에도 붙으면 안 떨어져요. 왜냐면 아주 얇고 밀착되게 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걸 만든 거예요. 만들어 놓고 나니까 저렇게 창문 틈새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구멍 뚫을 필요가 없죠. 이것도 FG1에서 개발이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DIY용 시제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작년 7월 1일 날 우리나라에 기존에 있는 제품들은 DIY용이 아닌데 그걸 이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누구라도 쉽게 이걸 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올해는 그게 가능할 텐데, NH 슈퍼마켓에서 미니 태양광 DIY 제품을 이제 구입을 하시면 택배가 딱 와요. 박스 두 개가. 그럼 박스를 뜯어.
뜯으면 이런 이제 사용 설명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글씨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림대로 쭉 거기 있는 걸 늘어놓으면 돼. 요대로. 그런 다음에 그림에서 보이는 대로. 이것도 다시 만든 거예요. 우리에다 글씨, 뭐, 어려운 단어 쓰지 마라. 그 글로 쓰지 말고 전부 다 그림으로. 어떤 연장하고 둘이 연결시키라는 것도 전부 다 그림으로 표현해달라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막 이런 거 자잘하는 거 조립하는 거 보면 다 아이들이 보고 조립하잖아요. 그 글씨 모르는 애들도. 그게 이제 그림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 바꾼 거예요, 그림으로. 그렇게 해서 설치도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 동네는 이 주민센터에서 내가 태양광 설치하겠다고 하면은 한 10가구, 20가구 이제 신청 받아가지고 어느 날 날짜 정해서 태양광 나눠줘요, 그냥. 그럼 동네 할아버지가 수레에 끌고 와가지고 태양광 그 싣고 가서 본인이 설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태양광 전체 가격에, 전체 가격 중에 한 10만 원 정도가 설치비예요. 설치 기사 인건비. 그게 이제 제품가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을 내가 절약을 할수 있죠. 10만 원을.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해서 설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새로 DIY용 제품. 그래서 이번에 작년 10월에 대만 가면서 이제 이거 대만에도 이걸 선을 보였기 때문에 대만은 뭐 즉각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은 가전제품이다. 그렇게 설치를 저희가 DIY를 막 하다 보니까 마을 연구원 중에 한 7분 정도가 기술력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마을 기술팀을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태양광 백업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태양광을 동네에서 누군가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설치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업체가 가지 않고 마을 기술팀이 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상도사동 279 다시 몇 번지가 미니 태양광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시간 되시는 분 이렇게 카톡에 올리면 내가 갈게요 해서 그분이 갔다 와. 그러면 10만 원 버는 거죠. 물건은 어떻게? 택배로 집에 와 있고 뜯어서 설치해주면 되고.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렇게 마을 기술팀이 만들어져서 회사랑 같이 MOU를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 제품은 성대골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회사에서 와서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품만 보내주면 돼. 집으로 배송만 해주면 돼요. 그럼 알아서 동네에서 설치를 해요. 그러면 우리 동네에 누구네 집은 내가 설치한 집이고, 저 집은 누가 설치한 집이고. 고장났다 그러면은 고장나서 AS를 가면 2만 원이에요. 2만 원. 그러니까 원래 회사가 가져가야 되는 걸 우리는 마을에서 이제 그걸 수익으로 가져가는 거죠. 일거리로. 그렇게 해서 백업센터에 MOU도 체결하고, 이분이 팀장님, 백업센터 팀장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동네에 신협이 있어요. 동작 신협. 그 신협은 FG2, 이제 두 번째 그룹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옥상에 햇볕도 잘 들고 옥상도 있는데, 내가 지갑을 열고 싶은 생각까지는 안 드는데, 설득이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는 거야. 돈 내고. 그러면 초기 자부담을 누가 내주면 나중에 태양광 설치한 다음에 전기요금이 줄으면 그거를 나눠서 갚으실래요? 그랬더니 뭐 그거는 할수 있지 뭐 전기요금이 덜 나오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이분 대신에 자부담을 내줄 수 있는 어떤 우리 소위 말하는 봉을 하나 잡아야 되는 거야, 봉을. 그래서 이제 은행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죠. 근데 뭐 이런 뭐 1, 2 금융권 정도는 만나주지도 않고 새마을금고도 잘안 됐고. 근데 동작신협에서 이사장님이 이제 뭐그 정도도 마을에 그 정도는 해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전체 그 제품 가격이 70만 원인데 서울시 보조금, 동작구 보조금 빼고 내가 내야 될 돈이 20만 원이야. 근데 20만 원을 신협이 먼저 이제 내요. 내고 나면 내가 만 원씩 2년 동안 갚아 나간다는 이제 우리 집 솔라론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신협 입장에서 볼 때는 신협은 비영리 단체가 아니니까 어쨌든 금융 상품을 만들 때는 20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대출인 거예요. 먼저 주고 목돈 주고 푼돈 받는 거니까. 그래서 사회 공헌형 이자 2%만 붙이겠다고 한 거예요. 대출 이자를. 그랬더니 20만 원에 2% 계산하면 한 500원 되나 봐요. 근데 이제 마을 연구원들이 또막 시끄럽게 하는 거야. 치사하다. 그냥 무이자로 해라, 무이자로. 근데 신협이 치사할래서 드는 게 아니라 신협이 무이자 상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비영리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너무 또 신협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사장님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신협의 자산으로 대출을 하면 이자를 반드시 물어야 돼, 규정상. 그래서 신협이 1,000만 원을 마을에다가 내놓은 거야. 기부를 한 거야, 그냥 마을에. 기부를 해서 신협의 자산으로부터 1,000만 원을 독립시킨 다음에 거기서 돈이 돌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무이자로 우리 집 솔라론이 돌아가고 있어요. 올해 더 1,000만 원 추가해서 한 2,000만 원 정도로 이제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돈은 서울 이제 신협에서 다 행정적인 처리를 하지만 신협의 자산을 계산을 할때이 1,000만 원은 빼는 돈인 거예요. 빼는 돈. 그래서 신협이 다시는 이걸 회수할 수 없는 성대골만의 에너지 기금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것들도 한 1년 설득시키니까 이사장님이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협에서 이렇게 홍보도 해요. 태양광 설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집 솔라론 상품 가입하시라고 홍보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또 엄마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태양광 워크숍도 하고 태양광 캐릭터도 만들고 어린이집에 가서 태양광 공연도 이렇게 해요. 같이 공연도 아이들하고. 태양광을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공연을 해요. 동굴이. 동굴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동굴이 옷을 입고, 동굴이 옷을 입고 하고, 이거는 이제 LED, 막대기에다가 LED 붙여가지고 레이더 봉인 것처럼 이렇게 애들한테 보여주고, 연극 공연하고. 그래서 저희 성대골은 어린이집에 태양광이 다 설치됐어요. 그래서 상도사동에 24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18곳. 나머지는 태양광을 설치할 공간이 안 나오고 해가 안 들어서 설치를 못한 거고, 18개 어린이집, 청소년 독서실, 치안센터, 경로당, 신협 옥상 다 설치가 됐죠. 이제 가정집들도 설치를 이제 DIY로 하고 있고, 이렇게 공연들을 엄마들이 합니다. 어린이집마다 다 공연하고 태양광 설치하고, 아이들이 이제 동그리네 집 놀러 가자고 그래서 동그리네, 에너지 슈퍼마켓을 애들은 동그리네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동그리네 집 놀러도 오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서로 활동 공유도 하고 마을 연구원 파티도 하고 행사들을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성대시장에 에너지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성대시장에서 우리도 ESS 저장 장치 이게 이제 재생에너지로 가는데 제일 걱정하는 게 햇볕이 안들 때, 바람이 안불 때, 그럴 때는 그럼 에너지는 어떻게 해?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상당히 불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배터리 시장이 그만큼 또 발달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집에서 전기, 뭐야, 김치 냉장고 말고 배터리 하나씩을, 김치 냉장고만한 배터리 하나씩을 집에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전기 남아 돌 때는 좀 저장시켜 놓고, 만약에 정전이 되면 그거 꺼내서 쓰고, 우리 핸드폰도 저기 보조 배터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에너지 전환이 되면, 국가가, 정전될까 봐 걱정할 게 아니라, 정전이 되더라도 우리가 잠깐이라도 버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계속 정전될까 봐 걱정을 하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막 발전소를 많이 짓고 언제 국민들이 전기를 어떻게 많이 쓸지 모르니까 전기 예비율을 막 높여놔야 되는데 국민들이 그럴 거 없다. 발전소 수명 다된 것들은 끄고 미세먼지 발생시키는 것들도 다 끄고 대신에 우리가 햇볕이 들 때는 좀 쓰기도 하고 저장도 시켜놨다가 밤에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ESS 장치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성대마트에는 이번에 그 전통시장에 태양광 34개 상가에 올리고 이게 여러분 ESS 배터리예요. 10kg짜리. 이런 것도 지금 상인회 사무실에 지금 들여놨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상가가 한전에서 주는 전기 말고 내가 그냥 자발적으로 태양광에서 전기를 저장시켜가지고 쓸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끝났습니다. 경로당이라든지 이렇게 가정집, 어린이집도 아빠들이 모여서 직접 설치하기도 하고, 이렇게 와서 보면 이제 이렇게 처마에, 옥상이 없으니까는 처마에다가, 길거리 처마에다가 설치하기도 하고, 어린이집에 난간에다가 붙이기도 하고, 여기는 턱이에요, 턱. 이렇게 옥상에 보면 턱 있죠, 턱. 거기다가 다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다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쨌든 비비고 들어갈 때만 있으면 다 설치를 하고 이게 이제 공원에도 이렇게 이제 태양광을 설치를 할 거예요. 5월 달에 이제 이 공사 시작하는데 이게 원래 주차장이었어요, 주차장. 서울에서 이 주차장 확보하는 게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성대골이 굉장히 오랫동안 마을에서 논의를 거쳐서 이제 주차장을 공원으로 바꾸고 이렇게 태양광을 다 설치하게끔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서 성대골에 사는 주민들한테 이 에너지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상으로 많이 들어갔죠. 굉장히 삶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잖아요. 어린이집에, 전체 어린이집에 거의 다 설치돼 있지. 성대골에 있는 경로당, 상도사동에 있는 5개 경로당이 다 설치돼 있지. 청소년들이 가는 독서실, 도서관, 신협 다 설치돼 있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에너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삶으로 많이 들어가게끔 하는 게 이제 그런 거고, 이런 일은 마을 운동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마을 운동으로. 굉장히 세밀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밀착돼서, 생활 밀착되게끔 일상을 같이 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그런 것은 상당히 많이 상상을 해야 돼요. 이제 상상을 해야 되고, 상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것도 상상도 갑자기 상상해 한다고 상상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것도. 말하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 토론하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 남 얘기를 듣는 것도 훈련해야 되지만,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시흥시가 해나가야 될지, 그 시나리오를 짜는 것도 상상을 해야 돼요. 남들 하는 거 베껴가지고 되질 않으니까.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상상을 한 것들을 여러분들 실천단들이 일상에서 실천을, 이제 일상으로 이거를 바꿔내야 돼요. 그냥 상상해서 이렇게 종이로 있고, 행정만 알고 있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상상했던 것들을 우리 마을에서 우리 삶에서 실행을 시켜내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전환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끝났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 시간이 지나서 좀 늦게 시작했어요. 한 10분. 그래서 이제 됐는데 질문 있으세요? 재료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죠. 회사에, 업체에. 업체를, 그러니까 강사를 저를 부르지 말고 업체를 부르면 돼요. 업체에 설치기사, 설치팀을 부르면 돼요. 강사비 주고. 그리고 회사에 있는 거 부품 한몇 세트 갖고 오라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 한 세트, 한 세트 해가지고 선 이렇게 연결해보고 해보고 해서 부품 가져다 달라고. 그 전선값만 주면 돼요, 재료비. 전선 한 두루마리 다 중간중간에 가위로 끊어서 연결해 보는 거는 뭐 얼마 안 들어가니까. 우리 이게 요 중에 하나를 만약에 진작 알았으면 태양광 DIY 체험을 했을 수 있죠. 그리고 바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제 설치를 해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 집에 설치를 하고 싶을 때 이제 주문을 해서 내가 설치를 할수 있을지, 이건 또 다음 판단이지, 다음에. 만약 여러분들이 뭐잘 되면 백업센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우리 엄마들 다 저희가 설치해요. 저희가 직접 다 설치 다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옥탑 같은 데 있잖아요. 옥탑 같은 데로 올라가고 이런 건 위험하니까 또 사다리 있어야 되고 이런 건 그러는데, 그냥 우리 집 옥상에다가 한장 이렇게 놓는 거는, 그리고 이제 뭐 앵커 이런 거안 박아도 되고, 와이어가 있어요. 와이어. 와이어를 가지고 묶어요. 우리 배우들 묶는 와이어 같은 걸몇 군데다가 묶으면 되니까 안전해요. 그 과정이 복잡하지도 않고. 이제 그거 태양광 패널 들때좀 무게가 있는 건데 한 20kg 나가거든요. 네. 우리 뭐 장롱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희 가구 바꿀 때는 하잖아요. 그렇게 옮기면 되지 뭐. 네. 품앗이 태양광 때문에 품앗이도 하고, 네가 차로 좀 실어다 줘. 그럼 내가 설치할 때 도와줄게.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태양광이, 그냥 지금까지는 태양광은 내가 설치하고 싶으면 구청에다 물어보든지 업체에다가 전화해서 설치하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 성대골은 태양광 하나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연을 만들어내잖아요. 사연, 이야깃거리. 그게 이제 마을 운동인 거죠. 마을 에너지 운동. 이게 마을에서 에너지 공동체, 에너지 활동을 하는 일상에서 그냥 그런 같은 이웃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아까 상상을 한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그 호기심.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호기심 많은 아이로 키우고 싶잖아요. 뭐 이렇게 질문이 좀 있어야 되고. 이건 왜 이럴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부터 이제 그런 호기심을 이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처럼 세입자들도 설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이제 발상도 좀 바꿔야 되고. 재밌겠죠? 예. 끄떡끄떡 했어요. 이제 시흥시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그리고 직접 마을에 가서 해야 돼요. 마을에서. 네. 학생들이 설계해서 이제 만든 건데 되게 근사하게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저희 국사봉 중학교가 전교생이 360명인데 그중에 한 97명 정도가 저소득층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독 국사봉 중학교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아요. 비율이. 그래서 서울의 1호 혁신학교였어요. 2012년도. 네, 그러니까
그랬던 학교인데, 거기에 이제 그 친구들이 그래서 끝나고 나서 학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3시 반에 학교 끝나면 방황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3시 반부터 6시, 7시까지 학교에서 놀수 있게끔 약간 카페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카페. 그러니까 막약 노래방도 있고요. 노래방도 있고, 북도 있어요. 안 보지만 북. 그리고 북카페처럼. 그리고 이제 한 살림 그 먹거리가 있는 매점이 있고. 그래서 와플도 구워서 팔기도 하고. 예. 네. 그렇게 해서 그 인테리어도 멋있게 해놨어요. 애들이 밖에서 방황하지 않고 거기서 앉아있게끔. 그리고 요즘은 거기서 엄마들이 이제 네일 아트도 가르치고, 어차피 학원을 못 가니까 매듭도 가르치고 그러더라고요. 페이스 페인팅도 가르치고. 구경수를 가르친다면 애들이 안 남아있으니까 최대한 이제 메이크업도 가르쳐주고. 네. 엄마들이 그건 자원활동으로 해요. 보통 저희가 아까 그 봤던 그 정도 크기가 300와트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시골 가다 보면은 옥상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있죠. 그게 저 300와트짜리로 10장이에요, 10장. 그리고 250와트짜리는 12장이고. 가다 이렇게 가서 시골에 가서 쉬어보면 12개인지 10개인지에 따라서 이 하나가 250와트인지 300와트인지 알수 있는데 보통 12장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장 우리는 설치하는 거예요, 한 장. 근데 그한 장을 성대구로 이제 2개로 나눴잖아요. 근데 그게 6개짜리로, 6개로 나눈 것도 있어요, 50씩. 그래서 이제 또 5개만 설치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있고, 저게 또 하나로 통합된 것도 있고, 우리처럼 2개로 나눠진 것도 있고. 근데 용량은 전부 다 250, 300 이렇게 되는데, 그거 하나 설치하면, 그냥 말로는 냉장고 하나 정도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왜 다치지마 다르냐면, 내가 쓰는 양의 몇 퍼센트잖아요. 많이 쓰는 집은 많이 절약되고, 조금 쓰는 집은 조금 절약되고 그래요.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니까. 네. 보통 그냥 4인 가족에 5,000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자기가 설치하면 10만 원이니까 큰 돈이죠. 회수 기간을 생각해 보면 10만 원 초반에 절약하는 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게 이제 조립이죠. 정말 조립.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통 보면 회사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전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는 회사도 패널 따로 사고요. 인버터 따로 사고요. 밑에 그걸 받쳐놓을 수 있는 콘솔 따로 제작해서 다 따로 있어요, 부품이.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회사도 그걸 따로 받는 거야. 각각 부품별로 회사에서. 그래서 이제 한 세트가 나오잖아요. 예. 아니, 아니에요. 예, 다 달라요, 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회사들이 다 찾아서 세트를 가지고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러 다녀요. 그렇게 다니는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회사들이 너네가 설치하지 말고 그걸 나한테 줘, 부품을. 그럼 내가 조립해서 우리 집에다가 설치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들도 전부 다 각각의 부품들을 가지고 한 세트를 만들어서 설치하는데 설치비가 10만 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이윤이 있죠. 또 부품별로 또그 마진이 있는 거고, 거기에 설치 인건비는 어차피 회사에서 고용한 사람한테 설치하니까 그 중에 10만 원은 그 설치비, 기사비, 인건비로 나가는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